성형에 대해서 자문단 여러분들이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성형을 해서 오빠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감을 찾고 당당하게 살수 있으면은 그거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도 성형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맞고 그래서 맞아요. 되게 성형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제 눈이 좀 너무 세모여서 눈이 진짜 너무 세모예요. 그게 되게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걸 너무 싫어했는데 모든 원인의 근원지가 박종진 씨한테 있더라고요. 아빠한테. 그거를 이제 그냥 그래 내가 아빠 딸로 살게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10대들이 이렇게 성형 관심 많습니까? 제 성형한 애들 많이 진짜 있죠. 맞아요. 제 친구 나이만 다른데 저희는 중2 때 겨울방학 끝나고 중3 딱 계약하러 들어왔는데 애들이 다 눈을 많이 해. 딱 집어가지고 눈이 이따만 해져 있는 거예요. 쌍수는 요즘에 중학생들 맞아요. 진짜 많이 중학생 막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막저제 초등학교 6학년 하는 것도 봤어요. 요즘은 기본이 쌍수예요. 어? 초육이 한다고 쌍수를? 야, 그래, 우리가 그런 마음이야. 남학생들도 성형해요? 제 친구 중에 여름방학하고 나서 어디? 쌍수요. 오. 아, 근데 남자들 진짜 쌍수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요새 그냥. 기본적으로. 그건 걔가 쌍수 없을 때가 더 나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성형 그런 케이스만 아니면은 반대는 뿌리 딱히 안 다 하는데 하는구나. 제 동생도 맨날 쌍수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못하게 할머니가? 할머니도 못하게 하시고 주변 어른들도 왜냐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한테 나중에 준이는 커서 절대로 쌍수 시키지 말라, 쌍수 안한게 이쁘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다 말리고 있거든요. 진짜. 근데 얘는 또 집단에서 지 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쌍꺼풀 없고 안 이쁘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맨날 쌍꺼풀 해달라 그래요? 맨날 그러죠.